일단 염색을 하기가 맨날 그 탈색을 하면은 뿔 염색을 맨날 해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귀찮아서 연습할 시간에 탈색을 하고 가기는 게 너무 싫고, 그리고 휴가 날도 좀 쉬고 해서 놀고 싶은데 그날에도 뭔가 뿔 염색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좀더 개인 여가 시간을 늘렸다 정도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T1NTD 박진서입니다. 오늘 하나를 상대로 전라인이 다 잘해서 누른 것 힘으로 잘 누른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이긴 것 같아요. 경기를 이렇게 예상하지는 못했고요. 하나를 되게 잘한 팀이라 생각해서, 근데 저희가 오늘 되게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쉽게 이겨서 자신감도 얻은 것 같아요. 일단 연습을 다니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, 합도 잘 맞아가는 것 같고, 네, 다들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플레이오프. 이 조합의 장점은 베테랑들이 많다? 베테랑들이 많아서 골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? 골? 세나는 또 팀이 하기 나름이라서 상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, 세나는 또 단식 서폿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티어가 달라져가지고, 팀마다 티어가 다를 것 같아요, 세나가. 그래서, 세나를 깨는 것도 또 바텀의 실력이고, 근데 티어가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, 세나가. 카이사가 막 8연패인가 했다고 하는데, 사실 카이사도 뭔가 자기도 개인적으로 되게 딜을 잘해야 되고 하지만, 팀빨도 타는, 사실 원딜이 그냥 팀빨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8연패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좀 저는 회사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픽이 좀 엄청 좋다는 아닌데 좀 무난하게 좋다. 그래서 좀 사용을 잘할것 같아요. 일단 조합을 보고 나서 카이사가 좀 날아갈 수 있는 판인지 아닌지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트리스타나도 되게 카이사한테 힘든 그 포지셔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400전을 달성했는데, 최대한 오래오래 잘하는 선수로 남고 싶네요. 확실히 제가 T1, 지금 T1이기도 하고 90분 했던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고 되게 기분이 좋게 이겼던 기억이어서 90분 경기가 기억에 엄청 남는 것 같고, 대부분 93분과 아니면 뭐 옛날에 진에어 때 강팀이랑 해서 엄청 막 캐리했던 판, 막 진으로 하드캐리했던 그리핀전이나 아니면 뭐 케이틀린으로 하드캐리했던 T1전이나 SKT전이나 그런 게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하드캐리랑 판이 SKT전 때 캐틀이랑 시비를 뭐 그때 스프링 때였는데 아무튼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년 테디와 이번 테디 좀더 사람이 독해졌다? 뭔가 좀 작년 테디는 좀더 사람이 착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번 테디는 2020년 테디는 딱히 그렇게 막 착한 것 같지 않고 독해진 것 같아요. 일단 케이라 선수는 민석이는 피지컬이 일단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스킬샷 4연전 때, 그리고 갬 판단 능력이 한타 때그 포지션 잡는 능력이 되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원딜한테 되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게 잘하는 선수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캐리어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도 홈이 라인전 폼이 좀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키라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. 잘해서 엄청. 일단 DRS 저는 잘 준비해서 플레이오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, 담원을 만나도 충분히 준비 잘해서 뭐 해봐야죠. 그날 그 팀이 뱀픽과 그 플레이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. 저희가 근데 뱀픽은 충분히 잘하기도 하고 감독님인데 너무 플레이를 잘 하고 하면은
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일단 염색을 맨날 탈색을 하면은 뿌리염색을 맨날 해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귀찮아서 연습할 시간에 탈색을 하고 가기는 게 너무 싫고, 그리고 휴가 날도 좀 시골에서 놀고 싶은데 그날에도 뭔가 뿌리염색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좀더 개인 여가 시간을 늘렸다 정도인 것 같아요. 항상 너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,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